여름방학을 마친 충북 대부분의 학교들이 속속 개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교육부 방침대로 전면 등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 점검까지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40일 가까운 여름방학을 끝내고 맞은 2학기 첫날. 오랜만에 모든 교실이 학생들로 북적거립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맞춰 전교생이 등교 수업에 참여한 겁니다. 다들 방학 잘 보내고 왔니? 네. 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고 그랬는데 학교에 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좀 더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차질 없는 전면 등교 수업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직접 학교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방학 때 너무 재밌게 놀았죠? 네. 학교 오니까 싫죠? 어떡해? 좋아요. 네.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봄 교실은 안전한지, 혹시 급식 지도에 어려움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핍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귀중한 학습권, 또 그들이 이렇게 만나서 뛰어놀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지혜를 우리 어른들이 뺏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지금까지 전면 등교 수업에 나선 충북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387곳, 전체 학교의 82%에 달합니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전면 등교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학교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과 인력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에 시차를 두거나 쉬는 시간과 수업 방식을 조정해 학교 밀집도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를 잘 지도를 하고 있고 시차 등교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밀접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달 들어 학생 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153명. 올해 전체 감염 학생 수 346명의 4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방학 동안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숨은 감염자를 통해 학교 안에서 집단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교 수업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걱정은 되는데 안 가면 또 그만큼 집에서 그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은 집에서 보육하는 게 더 힘드니까. 교육당국은 활짝 열린 학교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